그런 데는 급해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컴퓨터 매장 찾으셔가지고 점검이라도 좀 받으시는 게 낫지. 어디 뭐 만지작 거리더라고요. 이거 빼놨고 원위치도 하지도 않았네. 네. 그러면 얘기를 해야죠. 원위치도 안한 거. 그 처음엔 몰랐어요. 아, 그래요? 이게 사기인 거예요, 사기. TV도 많이 나오잖아요. 화면은 나오는데. 화면 나. 네. 이쪽으로 보면 돼. 어디까지 안 나왔었는데. 모니터 케이블 여기다 끼신 건 아니죠? 모니터는 여기도 꼈어요. 그 HD. 예. 아무 문제 없는데 15만 원 달래요? 아, 그 오기 전까지는 진짜 윙윙거리기만. 윙윙거렸다고요? 네. 요거 펜 아니면 여기 윙윙거릴 게 없는데? 아, 이걸 뭐 이걸 뺐다 뭐 그랬던 거 같아요. 이거요? 이거 빼봐야 뭐 하드디스크 있고 CD만밖에 안 붙는 건데. 네, 근데 그 뭐 이거 만지작 거리더라고요. 이거 빼 이런 거 빼놓고. 컴퓨터가 안 켜져서 부르신 거예요? 처음에? 네, 처음엔 컴퓨터가 안 켜져서. 윈도우 이런 거안 뜨고 그냥 먹통? 네, 신호 없음이라고 뜨거든요. 그럼 얘네들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 그죠? 네. 얘를 봐야지, 왜 얘를 봤어, 그죠? 그 사람이 잘못 본 거죠, 그죠? 부팅은 되는데, 이런 윈도우 화면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 케이블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하드디스크가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적으로 문제가 생겼거나 그랬을 때 얘를 떼서 뭐 조작을 하든 케이블을 뺐다 끼든 그런 방식으로 하셔야 되는데 화면이 먹통인데 얘를 빼서 확인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럴 때는 그래픽카드하고 메모리를 뺐다 끼거나 아니면 다른 걸로 대체해서 확인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만지지 않았나 봐요? 네, 이거 빼느라 아, 네, 제가 볼 때는 그죠? 이거하고 이거는 아예 건들지도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그건 안 건드려. 뭐 여기 빼고 여기 낀 다음에 전원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그걸 말하는 것 같은데. 부팅 느린 거 말고는 잘 됐잖아요, 그죠? 네. 이거 뭐 빼서 확인 한번 해드릴게. 네. 그 혹시 선이 잘못될 수도 있나요? 제가 이거 선도 껴고 전원 선이 잘못될 리가 없죠. 여기서 웅웅웅웅 소리가 났다는 거는 이 선하고는 상관없이 아니 그거 말고요. 예. 그 어제 출장 수리비 간 다음에 제가 예. 이거 코드 꼽은 다음에 전원을 눌렀는데 안 됐거든요. 근데 웅웅웅 소리 났어요? 컴퓨터에서? 아니요, 전원이 아예 안 켜졌어요. 아, 전원이 아예 안 들어갔다고요? 네. 볼게요. 이거 먼저 확인 한번 해드릴게. 여기 보시면 컴퓨터 부팅하고 이 컴퓨터 부팅은 말 그대로 똑같은 부팅이에요. 얘하고 얘하고 화면 켜져가지고 윈도우 화면이 나오냐 안 나오느냐 저절로 잘 나오느냐 이거는 윈도우 화면이 안 나오는 거는 얘 때문에 안 나오는 거고 화면은 잘 나오지만. 근데 화면도 안 나오고 노시그널 뭐 케이블 연결이 안 됐다. 네. 이거는 얘하고는 아무 상관 없어요. 아, 네. 얘하고도 아무 상관 없고 아. 여기 이 안에 있는 게 이 아, 부품이 상관 있는 이걸 거예요. 이걸 뺀 다음에 다른 기계로 뭐 연결한 다음에 전원이 안 들어온다 들어온다 그런 거 그렇게 말해.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껴봤거든요. 예. 근데 그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시 켜볼게요. 네. 보통 물량 아니에요. 지금 살짝만 눌렀는데도 켜져요. 네. 가고 나서 전원 안 들어갔어요? 네. 전원이 안 들어갔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걸 만지신 거죠? 네. 내가 볼 때는 그 기사가 네. 그 케이블을 반만 껴놓은 거예요. 아. 꽉 낀 게 아니고 네. 여기 틈 벌어지게 그냥 살짝만 꼽아놓은 거예요. 아니 한쪽만 이렇게 꼽아놨다거나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러고 가고 나서 이제 직접 손님이 이거를 꽉 껴갖고 어쨌든 안 됐으니까 지금 갖고 온 거거든요. 네. 어쨌든 이거 꼈기 때문에 지금 된 거예요. 아마 집에서 됐을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답이 딱 나오죠, 그죠? 이런 건 뭐예요? 이건? 요거는 얘 빼놓고 얘 안 낀 거잖아요, 기사가. 네. 그죠? 네, 이건 히드롬. 빼고, 아, 히드롬이에요? 예, 그거는 뭐 있으나 없으나. 컴퓨터에 컴퓨터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컴퓨터를 AS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있는 척, 이 하드, 이 파워 서플라이 이 테스터 기기 하나 딱 들고 다니면은 조금이라도 폼이 나거든. 별거 아닌데, 이거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인데. 비싼 거도 엄청 비싸요. 그거 갖고 다니면서 물려보면은 네, 이게 되는, 될 때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기기 자체가. 네. 이거 본인들은 전문가 그냥 흉내 내면서 물리고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한 거지. 근데 제가 어제 문서에 나가지고 그 네. 그냥 식당 올라가길래 10,000원 그거 했거든요. 그거 자가전기 하나 해드리는 거 네. 알려드릴 테니까 핀셋 이런 거 있으면 네. 손에 전기 안 오니까 요거 케이블 떼시고 네. 빼고 저는 코드 꼽은 상태에서 네. 이게 무슨 연두색이 있어요. 여기 연두색이 있고요. 연두색 있죠. 네. 연두색하고 좌우로 까만 거 있어요. 네. 그죠? 좌우로 얘든 얘든 상관없고 네. 여기를 이렇게 꼽아봐요. 네. 그러면은 파워가 안 나갔으면 얘가 돌아가요. 아. 팬이 네. 쇼 돌아갈 거예요. 네, 다시 한 번만. 연두색하고 연두색, 까만색. 네, 까만색. 네. 쇼트 시키는.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상관없는 거. 아, 네. 네. 그래서 얘가 돌아가면 우선은 문제가 없다고 봐야 되는데 네. 얘가 돌아간다고 해서 네. 정상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선은 자가전기는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딱 찍어봐서 얘가 돈다. 그러면은 우선은 파워는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요 그래픽 카드나 메모리를 뺐다가 꼽아서 네. 확인하시거나 그다음에 이 버튼이 분량이 많으니까 네. 버튼을 꾹꾹꾹꾹 누르지 마시고 네. 이렇게 돌려가면서 눌러봐요. 꾹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봐요. 네. 그럼 이게 딱 눌려가지고 켜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딱 돌렸는데도 안 된다. 네. 그 파워 버튼 분량이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네. 아니면 요 핀셋 같은 거 있으면 얘를 쇼트로 한번 탁 시켜주면은 켜지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 어쨌든 뭐 디테일하게 예,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파워만 그렇게 네. 전원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파워만 그렇게 테스트 하시면 돼요. 네. 전 맞은 거 없어요. 그냥. 네. 이것도 AS 고르셨으면 또 한 2-3만 원 나갔어요. 저희 손님께서 컴퓨터 출장 수리를 부르셨는데 수리도 안 하고 출장비, 점검비 해서 3만 원을 받고 가셨다고 하십니다. 아, 그리고 수리를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수리비가 15만 원을 얘기했다고 하네요. 아무것도 아닌데 15만 원을 불렀다고 합니다. 야, 대단합니다 진짜. 그 몇몇 업체들 때문에 컴퓨터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싸그리 욕을 먹는 것 같아요. 아, 제발 그런 비양심적인 그 수리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고객님께서 가지고 오신 컴퓨터는 전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요. 가지고 오시자마자 컴퓨터를 켜니까 부팅도 잘 되고 뭐 프로그램도 아무 문제 없이 구동도 잘 됐습니다. 출장 AS를 부르실 때는 아무데나 부르지 마시고 그리고 같은 이름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업체는 피하시는 게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사는 동네명을 검색을 하시고 컴퓨터 수리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그나마 동네에서 수리하시는 기사님이 방문할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